2020년 5월 3일 밤 10시 17분입니다. 코스닥 코스피가 뭐 아직도 좀 제 기준에는 좀 높아서 아직 현금 비중 계속 어느 정도 꽤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아직도 계속 크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은 좋긴 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잠깐이긴 했는데 전 종목 다 플러스 잠깐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을 좀 줄이고 현금을 늘릴까 좀 고민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흐름 보면서 이제 대응할 것 같습니다. 제 스틱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틱스 거래량 한번 이렇게 터지고 그 다음에 월화수는 별게 없었죠. 근데 사실 봤을 때 여기서 그냥 보면 뭐 큰 흐름이 없어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분봉으로 보면 10분봉으로 그냥 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 6,300원대에 좀 매수해서 6,500원에 한번 6,500원 예, 여기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일단 뭐 화요일 수요일은 따로 매수 매도 안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6,300원대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와요. 그리고 6,500원대 매도 한 번씩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패턴만 알아도 하루에 한 2-3% 정도 수익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흐름 자체는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 상황에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무리해서 네, 매수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이제 보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버텨줄 것 같이는 보입니다. 이제 증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그 조정이 좀 많이 왔을 때 이제 추매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단타 이런 패턴 파악이 되면 그럴 때 한두 번씩 예, 매수 매도해서 수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틱스 중공업 보겠습니다. 이것도 빡빡빡 쭉쭉 내려왔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그냥 뭐 존버하시거나 아니면 수익 날 때 뭐 손절하시는 분 혹은 손절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제 거래량이 엄청 많았어서 조만간 또 손절하실 분도 많겠지만 분봉으로 보면 또 여기도 수익 볼 구간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 월요일 날은 안 했고요. 화요일 날 요날 2,300원대에서 요날 2,400원 초반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때 월요일도 했었나 보네요. 네, 월요일도 했었고 화요일도 화요일 날 매도가 안 되고 이날 2,300원대 사서 2,400 초반 정도 한 10에서 한 30 사이 정도 매도하고 이게 10분 봉인데 5분 봉으로 볼게요. 지금 두 개 나오죠. 봉이 두 개. 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0분 동안 이제 매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10분인데 이날 사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요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번씩 요 타이밍 훅훅 한 번씩 빠져줘요. 그래도 한번 사서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좀 빠지는 거 여기 다시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2,300원대 사서 다시 매도하고 다시 일단 대기 상태고요. 한번 빠졌죠. 그래서 요때 한번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지금 2,350 정도 네, 지금 대충 예상하고 있는데 매도가는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계속 빠지는 추세고 일봉으로 봐도 조금 더 빠져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000원에서 2,200원 사이 요 사이 밑에가 이제 매수하기는 괜찮습니다. 좀 짧게 단타 보는 게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괜찮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이제 초보자들 혹은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100% 물리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고요. 재무는 사실 뭐 좀 감자든 뭐든 해서 좀 많이 털어내긴 했지만 지금 조선 쪽도 마찬가지고 현재 지금 다른 쪽이 뭐 잘 풀릴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빠질 때 수익 네
뜰 수 있는 구간 그래도 한 번씩은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패턴이 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계속 빠지는 패턴인데 중간중간 매도점은 이렇게 한 번씩 줍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특히 이 종목을 오래 보셨거나 아니면 이런 비슷한 종목을 많이 매수 매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 낼 수도 있고 뭐 좀 물리시면 나중에 또 올라오면 매도하면 되니까요. 일단 2400원 아래로는 어쨌든 이제 매집하면 됩니다. 네. 나중에 증시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확률이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영상에도 올린 게 있는데 이제 매매법 보시면 나오는데 이런 데서 물리면 나중에 더 내려갔다가 급등이 나왔을 때 한 2350에서 2400 이상 혹은 뭐 VI에서 더 올라가면 더 위에서 매도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은 가능한데 역시나 초보자분들은 좀 힘든 종목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HDC 뭐 현상에서 좀 지금 뭐 딜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지원은 이제 받는 거죠. 사는 쪽이랑 네. 그래서 지원은 받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각할 때 가격 조절 딜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손해가 좀 막 심하고 지금 거의 항공 쪽은 거의 매출이 없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네, 일단은 그 정도인데 현대 쪽에서 언제 그 유상증자를 할지가 사실 가장 큰 이슈 거리가 아닌가 싶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00원 아래가 좋고요. 좀 더 많이 빠져주면 개인적으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단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고요. 한 3,000 초중반까지만 네, 이 정도까지만 내려와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한번 다시 내려와주고 증시도 좀 내려가면 그때 추매를 좀 할 것 같습니다. 키스트는 이제 멈춰있죠. 5월 15일 정도 예,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거래 재개되고요. 12,000원 정도에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보겠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이 이제 배당이 나와서 치킨값 정도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라서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치킨값 정도 나와가지고 치킨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향 보면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조금 최근에 좀 매집한 흔적이 보입니다. 사실 2,000원에 매도를 할까 했는데 조금 더 볼까 아니면 좀 내려왔을 때 추매를 한 번 더 할까 고민 중인데 일단 좀 조정이 왔으면 좋겠어요. 한 최소한 1,700 밑으로 네, 좀 내려오면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올진 모르겠어요. 네, 일단 1,800원은 조금 애매하고 네, 일단 이 정도까지 요 이하로만 내려오면 그때 이제 반등 나오는 타이밍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반등 나온 타이밍 보이죠? 이럴 때 매수할 것 같아요. 푸른 기술은 뭐 네, 지금 대북주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 오는 구간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네, 지금 매도 구간 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뭐 매수하기는 좀 높아요. 네, 일단 높다기보다도 테마로서는 높은 건 아닌데 뭐 재무랑 이것저것 따져보면 뭐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조정 왔을 때 최소한 13,000원 아래가 좋겠죠. 원래 10,000원 아래가 정말 좋긴 한데 그때 또 증시가 한번 또 바닥 한번 찍어야 예 그때 한번 내려갈 것 같아요. 한국화재 이후비는 뭐 항상 똑같듯이 네, 그 가격에 그 매수하셔서 좋은 가격에 매수하셔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뭐 큰 흐름은 안 보입니다. 경남제약이 생각보다 안 빠지네요. 경남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 뭐 수익권인데 그리고 시진핑 방안이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뉴스를 좀 봤습니다. 좀 코로나 영향도 있고 뭐 이것저것 영향이 있을 것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건 네 수익권이고 좀 내려오면 이 종목도 조금은 더 매수할 의향이 있긴 한데 일단 적어도
7,000원 아래, 뭐 6,000원 이상, 뭐 사이 정도 되면 이제 매수 한번 들어갈 것 같아요. 헬릭스미스는 그때 이 정도면 이제 매도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보시면 롤링 구간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대충 이 정도 보이죠. 그죠? 6만원 정도부터 천천히 뭐 매도하셔도 됐고, 뭐 8만원 정도부터 매도하셔도 되고, 8만원까지 생각보다 잘 안 가기 때문에 아마 7만 5천원 정도도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뭐 6만원 아래, 그 다음에 5만원 사이 뭐 정도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빠지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IHQ도 생각보다 안 빠지고, 예, 좋습니다. 좋고, 이 종목도 일단은 조금 더 빠져줘야,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목표한 거에 한 70% 정도는 지금 매집을 했고, 좀 더 빠지면 그때 다시 매수할 건데, 뭐 급락이라도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금 좀 여유 있기 때문에 뭐 증시와 함께 떨어지면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냥 요것만 떨어진 상태에서 증시 무너지면 또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크게 빠질 뭐 악재가 없긴 한데, 그래도 좀 살짝 어느 정도 조정 왔을 때 좀 타이밍 좋으면 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화천객의 지금 거래량 최근에 좋고요. 그 다음에 교수의 동생이던가요? 그 조범동 씨 재판,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튜브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자주 보고 있는데, 상황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뭐 테마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급등 나올 확률 높은 종목이라서 일단 네,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매집을 할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날 수요일날 좀 매수를 좀 했어요. 거의 시초가랑 지금 종가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죠? 시초가 2865, 종가 2870, 시가 2865에 좀 어느 정도 좀 추매, 많지는 않은데 좀 추매를 좀 들어갔고, 2700원대에서 800원 요 사이에 좀 단타하면서 비중을 좀 높여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평단이 정도 되는데 좀 올라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지금 종목입니다. 네. 덱스터는 좀 빠져줘야 되는데, 뭐 갭상승에서 음봉이 떴어요. 더 올라갈 확률도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역시나 아직 매수는 못했고 좀 조정이 왔을 때 네, 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증시 한번 조정 오면 네, 타이밍은 나올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시우메디칼은 딱 요 정도가 이제 매수하기도 좀 애매하고 매도하기도 애매한 딱 그 정도죠. 지금 거의 저항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빠져주면 매수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홀딩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흐름상 한두 번 정도 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튀어주고 좀 더 빠질 것 같은 분위기긴 합니다. 네. 인트로메딕 보겠습니다. 시우메디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코로나 쪽이랑 뭐 좀 엮이면 갑자기 급등이 자주 나오긴 해요. 지금 바이오 전체적으로 급등 급락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미래는 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2400원 정도, 2500원 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 조금 더 조정 오면 이 종목도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갈 것 같아요. 기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3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좀 나와줬고요. 일단 이 정도 2500원 이하가 그래도 좀 안전한 가격인 듯해요. 일단 나중에 또 한번 증시가 내려왔다가 올라오더라도 2500원 정도면 복구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수성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급등 나올 확률도 매우 높지만 좀 꺾일 확률도 높습니다. 상당히 쉬운 이 종목은 좀 쉬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만 뭐 단기적으로 네,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전에 이때 매도를 했었죠. 이때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최소한 1300 정도 네, 내려왔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나올 때 사던가 아니면 더 빠질 때 한 요 정도쯤에 좀 매수를 할 예정이에요.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려오면 매수하는 거고 뭐 놓치면 그냥 일단 뭐 보내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IG 비전은 일단 10주밖에 없고요. 지금 그때 좀 살짝 어떻게 보면 실수기도 한데 그래도 뭐 수익 뭐 나쁘지 않게 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 그때 사실 3,000원 초반은 좀 이제 무리일 것 같고요. 한 3,000원, 3,400원, 500원 이 정도 한번 찍어주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담아보고 또 더 떨어지면 또 더 매수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3,000원 초반까지는 이제 웬만하면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네, 이 종목도 이제 주시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제가 이제 들어간 종목입니다. 윙이푸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제가 한 몇 달 봤는데요. 네, 원래 사실 이때 봤었어요. 이제 코로나로 급락하기 전부터 봤는데 대략 한 1,900원 정도까지는 수익 노려보고 찍어주지 않나요? 그죠? 한 1,950까지 올라갔네요. 이때도 1,940 이 정도가 좀 저항인 듯해요. 한 1,900 혹은 더 위로 네, 2,500원까지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제 평단이 1,780에서 90 사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지면 좀 매수를 좀 더 할 거고요. 비중이 아직까진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좀 한 조금 사긴 했는데 일단은 1차가 1,900원 그리고 2차는 2,000 초반에서 2,500원 사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종목도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1,500원 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씩 매수하다가 1,500 혹시 밑으로 빠지면 빠졌다가 올라올 때 이때는 비중을 좀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일재지는 제가 뉴스를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월요일날 봤기 때문에 원래는 한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이쯤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뉴스가 나왔던데 어찌됐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날 저가가 5,910원이죠. 제가 5,960원에 10주 빼고 다 일단 매도는 했습니다. 나중에 한 요 정도까지 다시 빠져주면 매수할 거고요. 또 올라가면 그냥 뭐 10주 들고 있다가 뭐 괜찮은 가격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일단 요 종목은 단기로 들어왔고 생각보다 뭐 수익도 많이 봤고요. 사고 팔고 많이 해서 수익도 뭐 제법 났고 종목도 상당히 쉬운 편이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차트로만 봤을 때 전이랑 비슷한 패턴이면 요 상태에서 또 이런 식으로 줄줄 흐르다가 중간에 빵빵 터져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쉽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JST는 뭐 딱히 보고 있진 않지만 뭐 대복주 흐름 뭐 이렇다 정도만 이제 보고 있고요. 뉴프라이드는 네 정지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